가수 김건모 씨에게 3년 전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신변 보호도 요청했습니다. 경찰은 조만간 김건모 씨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 이태영 기자입니다. 경찰이 지난 14일 가수 김건모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 씨를 불러 8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. 경찰 관계자는 2차 피해를 우려해 고소인 조사를 한 차례로 끝내려다 보니 조사 시간이 길어졌다고 말했습니다. A 씨는 2016년 사건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김 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A 씨는 경찰에 당시 마담에게 협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신변 보호도 요청했습니다. 해당 유흥 주점에 마담인 사람이 협박 이런 좀 수준의 접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고소인의 변호인 측은 김건모 씨가 유흥주점 마담을 통해 고소인을 접촉한다며 2차 가해 의혹도 제기했습니다. 앞서 김 씨 측은 A 씨를 무고로 맞고소했습니다.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분이 어떤 분인지도 전혀 몰라요.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유흥주점의 주인과 상호가 바뀐 만큼 목격자 등 참고인 조사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장사가 안 됐어. 한 6개월 문 닫아놓고 있었는데.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김건모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. TV조선 이태영입니다.